안녕하세요, 류청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파주 운정 신도시와 서울 문산 고속도로의 북고양 설문 IC를 연결해주는 연결 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그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정 신도시에서 북고양 IC, 설문 IC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작은 왕복 2차로 도로만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길 폭도 좁고 왕복 2차로인데다가 작은 동네길을 이용을 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연결도로가 개통이 되면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서울 문산 고속도로가 전 구간 개통이 된 게 작년, 그러니까 2020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자정부터 연결도로가 개통이 됐기 때문에 7달 그리고 열흘 만에 연결도로가 완성이 된 것이죠. 운정 신도시와는 북고양 IC, 설문 IC가 가장 가까운 IC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접근하기가 불편했던 점들이 고속도로 이용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연결도로 개통으로 인해서 좀 원활하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 그리고 연결되는 다른 도로들을 이용하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북고양 IC, 설문 IC 연결도로를 타기 위해서는 운정 신도시를 크게 한 바퀴 도는 책향기로를 따라서 경의선 방향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경의선과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운정 과천교를 건너게 되면은 곧바로 연결도로로 이어지게 되죠. 일반 승용차 모시는 분들도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하실 수 있겠지만은 주변에 이제 화물차들도 많이 다니고 있는데 화물차들이 그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이거 상지석 교차로까지는 이전에 개통이 돼서 차들이 오고 가는 그런 동네였는데요. 이곳에서 운정 신도시 쪽에서 오신 분들은 그동안은 설문 IC, 북고양 IC를 타시려면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구도로를 이용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연결도로가 개통이 돼서 여기서 이제 바로 직진을 하면은 북고양 IC, 설문 IC까지 곧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타이머로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설문 IC, 북고양 IC는 사실상 고양시의 거의 서쪽 끝에 해당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바로 IC를 나와서 있는 인접 도로와 연결되는 그 부분까지는 고양시에 해당되는 구간입니다. 그 도로 너머쪽이 파주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파주시에서 연결되는 도로를 건설하는 게 늦어졌기 때문에 7개월, 열흘 동안에 공사를 마치고 이제야 개통을 하게 된 거죠. 그동안 사용했던 도로와의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을 대체하는 성격의 도로이기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 도로, 왕복 2차로의 옛길은 교통량이 줄어들고 좀 위험성도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톨게이트 부분에서는 북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부분과 또 남쪽으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탈 수 있는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톨게이트의 차로 구성도 좌우가 나뉘어서 북쪽 부분 또 남쪽 부분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대략 한 1.6km 정도 되는 구간이었는데요.
중간에 신호가 있기는 하지만은 신호가 잘 뚫리는 경우에는 제한속도 내에서 달렸을 때 약 2분 정도 걸리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출퇴근 시간대에는 뭐 교통량이 늘어나서 구간도 뭐 차들이 많아서 뭐 지금 지나가는 것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전 구도로를 이용을 했을 때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뭐 짧게는 10분, 길게는 20분 정도까지도 소요되는 그런 길을 달려야 했기 때문에 시간 단축 효과는 상당히 뛰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문산 고속도로 진입까지 살펴봤으니 이제는 다시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연결 도로로 접어드는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는 서울 문산 고속도로에서 문정 신도시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서울 문산고속도로 문산에서 서울 방향으로 가는 쪽에서 문정신도시 연결도로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 문산고속도로로 진입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 문산고속도로에서 진출을 할 때에도 문정신도시 쪽으로 진입을 하는 부분과 고양시 그리고 파주 설문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도로로 진입하는 그 부분이 나뉘어 있습니다. 통행요금 65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현재 잔액은 43,000원입니다. 진입하는 도로에 따라서 좌우 차로를 잘 번갈아 가면서 들어가야 되고 특히나 하이패스 차로가 1차로 그리고 3차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진입하는 방향 그리고 진출하는 방향에 따라서 다른 차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셔야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정신도시와 서울문산고속도로 북고양IC, 설문IC를 연결하는 구간에는 1.6km 정도 거리가 되지만은 그 사이에 교차로가 세 군데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세 군데가 있고요. 신호에 걸리지 않는다고 했을 때에는 아까 보셨던 대로 대략 한 2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운정신도시로 가는 동안에는 신호에 한번 걸리게 되네요. 교차로 3개에 신호가 3개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신호에 3번 다 걸린다고 했을 때에는 대략 한 5분 정도 남짓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변 도로와의 교차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다른 접속도로들이 다 작은 소로들이기 때문에 신호가 꽤 많이 걸리거나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은 북쪽으로 주변을 보면 한쪽으로 인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분 아직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들이 눈에 띄기도 합니다. 그거는 아마 조만간 완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통과하는데 한번 신호를 받고 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대략 2분 47초, 3분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문정 신도시 그리고 서울 문산고속도로 고양IC, 설문IC를 잇는 구간을 짧게나마 달려봤습니다.
새 도로 개통으로 운정 신도시 주변 교통이 좀 더 원활해지고 편리하게 서울 문산 고속도로를 이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도로 리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